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점사 들어갈 건데 방울부처 좀 잠깐 흔들게요. 일단 방울부처를 제가 흔들었는데 엄마 저 하나만 뭐 물어볼게요. 지금 엄마 몸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거 알아요?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그래,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저 어머니 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떠놓고 많이 빌었대. 그러니까 그게 절에 가서 많이 빌고 이랬었는데, 그 공덕이 지금 많이 끊겼다는 말이 나와요. 알아요? 집에서 많이 빌었다는 거. 예전에 그 친정엄마가 그러는데 저그 위에 계셨던 맞아요. 예, 그 할머니인가 그분이 무당인가 뭘 하셨다.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물떠놓고 많이 빌었던 집이야. 그런데 작년 수위부터 본인이 2021년 수위부터 수가 되게 안 좋았어야 돼. 왜냐면은 올해가 2022년이 본인한테는 삼재가 들어온 해운년이거든. 근데 올해도 올해지만은 작년부터 본인이 좀안 좋았어야 된다고. 무슨 소린 줄 알아요? 자, 자꾸 약을 되게 많이 먹은 것처럼 속이 되게 메스껍고. 자, 재작년 2020년부터 22년 지금까지 본인네 집에서 상문이 좀 들었어야 돼요. 지금부터 3년 안쪽으로 상문이 진을 쳤어야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린 줄 알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도 되게 어지럽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에 약 먹고 죽은 사람 몰라요? 약을 되게 많이 먹은 것처럼 되게 속이 내가 쓰리거든. 음력 4월 수위에서, 작년 음력 3월, 4월 수위에서 분명히 본인의 집에 곡소리가 났어야 돼. 네, 누구야? 친정엄마 친정 엄마예요? 돌아가셨어요. 네. 몇월 달에? 양력으로 5월 달에 그 음력으로 3, 4월 맞네요. 돌아가셨어요. 예. 그게 지금 나오는데, 자, 지금 누워 계신 자리도 편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엄마랑 융화가 안 됐을 거야. 서로 말할 데 있어서도 지는 것도 없고, 서로 간에 아쉬운 게 많고 서운한 게 많았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는 죽은 자는 말이 없지. 맞으시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지가 아리하는 그런 형국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어머니가 혈액 쪽으로 되게 안 좋으셨나요? 엄마 몸이 되게 뻣뻣해. 가실 때 보면은 엄마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냥 아프셔가지고 어디가? 그 희귀병이시죠? 류마티스? 뭐, 예, 그런 종류. 류마티스 맞아요. 예, 그런 종류. 예. 그러다 보니까 매가리도 없고 바람을 맞으면 칼바람 맞는 것 같이 되게 아파하셨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본인한테 크다 그렇게 잘못한 건 없거든? 잘못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본인은 왜 이렇게 잘못했어? 왜 이렇게 속썩였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성질머리 좀 죽일 걸, 말 한마디라도 조금 따뜻하게 할 걸, 듣는 신용이라도 할 걸.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하루하루 되게 괴로웠을 거야. 그런데 이 집안으로 이렇게 절에 가서 많이 빌고 이렇게 대신판을 펴놓고 점을 보던 집이고, 그런데 어머니를 천도제를 안 해줬어요?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봐봐, 엄마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이집 개종한 거잖아. 개종한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상에서도 바람이 불고 불사에서도 바람이 분다고 그래. 즉 신을 모시던 집이고 신의 줄기가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가중인데, 응? 그거를 지금 뒤엎어버리고 후대에 와서 개종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위 집안에 지금 진을 치는 형국이고,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자손나비, 우리 채씨 엄마가 되게 지금 괴롭다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러는데, 직업적으로나 이런 것 쪽으로나 어떤 거로나 안정되지 않은 형국으로 보여. 그럼 엄마도 피는 못 속인다고, 집안 내력으로 안 좋은 질병 그쪽으로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만, 밥 먹는 손으로 하나만 주셔.
엄마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 젊은 청춘회관 지금 영가가 보이는데 형제자라고 그래. 형제자. 아, 저 발음이 언니요. 언니 맞죠? 네. 형제자. 네. 그 언니가 젊은 청춘에 갔단 말이야. 애기였을 때.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청춘에 간 거란 말이야. 네.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꽃이지. 그런데 그 애기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어지럽게 알아달라는 거야. 왜? 엄마 사주팔자 자체가 어? 조상을 잘 타. 그게 뭐냐? 조상한테 잘 빌면은 어? 복도 많이 받고 이런 팔자인데 너무 안일하게 무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고 그래. 응?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상에서 자꾸 치고 들어온 형국이고 엄마 손잡고 이렇게 자꾸 들어오신다. 집안 뿌리부터 제대로 찾고 조상님들 다 한 번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목져 드려서 어? 대우해 드리고 잔치 열어 드려서 우리 후손들 더 이상의 몸 안 아프게 아픈 거 걷어지게 그리고 자꾸 꼬이는 일 없게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지금까지 쭉 봐드렸어. 궁금한 걸 물어보셔. 근데 저는 애들이 걱정이라. 네, 애가 이름이 뭔데요? 엄마, 얘 보통 아니지 않아요? 아, 저하고 엄청 싸워. 그리고 엄마 얘는요, 얘 체능 쪽으로 갔어야 돼. 아. 근데 공부 쪽으로 가는데 머리는 똑똑한데 지금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야. 그런데 얘 체능 쪽으로 공부 말고 근데 얘 보통 아니라는 말 나온다.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보통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볼 때는 남자 이겨먹어야 돼. 얘는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안 한다고 그래. 안 왜? 한대요. 손바닥에 남자를 올려놓고 통통통통 이렇게 해야 되는 애거든. 네, 맞아요. 자존심이 그만큼 세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신다. 다행이네. 응? 자기 엄마보다는 낫다고. 뭐 안 좋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안 잡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응? 그리고 엄마의 엄마, 돌아가신 우리 엄마 그거나 잘 처리하시는 게 우리 애들한테 도움 될 거야. 예. 아셨죠? 예. 친정 엄마는 진짜 보내줘야 돼요, 구수로. 왜냐면 저승을 못 가. 땅 치고 자꾸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머니 점사 마무리 줄게요. 자, 오늘의 공수는 내 조상을 찾지 않으면 결국에 힘든 거는 자손들이다.